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어서 오늘도 존놉. 근데 이거는 이제 모델명이 메이슨 PD라는 거라네요. 이제 프레스티지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밑창도 이런 식으로 예, 되어 있고 뭐 히든 채널은 당연한데 이런 식으로 좀 세퍼레이트 돼 있는 형태를 말한다고 한대요. 그리고 전용 슈트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특징. 라스트에 맞춰가지고 라스트 명은 안 써져 있네. 옥스포드 카프라고 돼 있네요. 레더 이름은. 그래서 요거를 또 어제랑 같은 이제 로페즈 고객님 같은 저희 VVIP 고객님께서 또 이것도 촬영용으로 증정은 아닌데 촬영용으로 작업해달라고 이렇게 요청 주셔가지고 예 협조 맞아요. 협조해 주셔가지고 제가 작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크림은 이제 제가 다 발라놔가지고 오늘은 이제 요즘 좀 요런 디자인의 부츠가 좀 굉장히 사고 싶긴 한데 아 근데 확실히 그 랭크가 올라가니까 웰트 마감이 조금 더 낫네요. 어제 로페즈보다 많이 그 웰트 아웃스티치도 거의 안 보이기 위해서 처리를 해놨고 좀더짠 바가 있으신 분이 작업을 예 하시는 그런 거죠. 것 같네요. 클리너 왁스 클리너는 미리 제가 다 해놨습니다. 아까 좀 왁스 클리너 빡세게 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투피스 로션은 한 바퀴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가죽 표면에 남아있는 시간, 클리너가 남아있는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모공이 이렇게 좀 촘촘한 가죽은 오랫동안 표면에 있어요. 그래서 그 애들을 이용해서 먹는 가죽이 있고 표면에 이런 식으로 남아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남아있는 가죽 같은 경우는 이런 남아있는 애들을 이용해가지고 같이 클리너로 하면은 좋습니다. 오, 근데 확실히 아니 표면에서 노는 시간이 기네요. 그게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보통 이렇게 바르면은 먹거든요. 이게 먹는다는 느낌이 이게 감각이라서 뭐라 설명하기 어려운데 흡수가 된다. 그쵸 흡수가 됐는데 얘는 흡수라기보다는 좀 정성을 들여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른 걸 정성을 안 드리는 건 아닌데 좀 마사지를 해주지 않으면은 잘안 들어가는. 그쵸 예.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첼시 부츠계라고 해야 되나? 이런 애들의 이런 그 결합하는 끈 같은 거는 웬만하면은 델리케이트 크림 같은 유의 크림으로 끝내는 게 좋습니다. 그거랑 비슷하네요. 텅 맞아요. 어제 바라는 거랑. 얘기했던 그럼 좀더 많이 바르세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바르는 양은 예, 양은 비슷한데 조금 더 비슷한데 예, 담는 느낌으로. 맞아. 양이라는 거는 이제 결국은 가죽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어가지고 건조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제 바르는 양이 많아지고 확실히 이런 디테일이 많으면은 작업이 좀 까다롭긴 해요. 예. 저거 고무가 다 되면 고무도 갈아요. 갈아야 되죠. 예. 탄성이 없어지면. 맞아요. 갈 일이 잘 없긴 하겠죠. 아마 정말 오래 신고 하드 유징하지 않으면은 존롭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저도 이런 신발을 하나 맞추고 싶어요. 예. 베벨 웨이스트까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이제 장심 쪽 아치 부분이 굉장히 많이 푹 들어가 있죠. 확실히 들어가 있는 예, 느낌. 이런 거 보면은 역시 고급제하구나라는 거는 존노 안에서도 이 프레스티지 라인은 이제 300만 원이 넘으니까 일반적인 그러니까 존노 안에서도 프레스티지가 아닌 애들도 물론 이제 훌륭하긴 한데 요 정도까지 그건 아니어가지고 근데 MTO는 이게 기본이니까 그래서 요즘 제가 계속 MTO 하는 게 이제 가성비적으로 가성비라고 말하는 것도 웃기지만 가심비. 가신비? 가신비? 가심비 아닐까요? 그돈 써서 존버뽕이 오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퀄리티적인 측면에서 하는 얘기니까
결국은 이제 브랜드에 대한 신뢰로 이제 금액을 지불하는 거긴 한데 이제 MTO로 올라가면은 이 정도는 이제 기본 퀄리티로 깔고 가니까 그 브랜드에 대한 그런 것만 조금 뭐라고 그러지? 집착? 집착 맞죠? 예, 만 좀 덜어낼 수 있다면은 그런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으면은 하지만은 확실히 이런 브랜드들이 그 갖고 있는 그건 있다. 그 헤리티지가 있다. 이제 크림 바를게요. 이거는 이번에는 블랙만 하세요. 이건 블랙만 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것도 뭐 그때 그때 저의 기분이긴 해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 그러니까 로페즈 같은 경우는 제가 맞아요. 그레이 그레이를 썼는데 이 제품이 조금 더 그 진중하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블랙 하나로만 작업을 좀 해볼까. 진짜 옛날에 이런 신발 진짜 눈에 안 들어왔었는데 나이가 먹었나? 아 근데 점점 확실히 그런 것 같은 것 같아. 사람이 여러 가지 경험도 해보고 아이들 보면 뭔가 전에는 안 보던 것도 그쵸. 뭔가 요즘에 저는 뭉툭한 제 신발이 네. 약간 좀 그래요. 아 너무 많았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그러니까 많았어. 동그랗다 못해. 네. 거의 뭐 신발이 동그라미로 아 요즘 좀 그런 거 있죠. 특히 이제 국내 시장에서 조금 그 20대 분들이 많이 소비하는 신발들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런 거죠. 이제 너무 그쪽으로만 이제 뭐라고 그러지 편중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중국 라스트로 사실 뭐 잘 만들면 되는 건데 이렇게 근데 이런 거가 또 라스트 족형을 많이 타니까 하게 되면 결국 좀 살짝 맞춤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MTO 같은 데 가가지고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미 생각하고 있는 브랜드도 있습니다 저는. 역시 아직 민혜조가 오지도 않았는데 어쩌시는 그러니까, 민혜조 다음 거 뭐 하지? 그러니까 모습을 보면. 병입니다 병. 그리고 이제 시오타 바지를 이제 메인으로 입다 보니까 시오타 바지가 이런 류의 이런 날렵한 신발에 워낙 잘 어울리다 보니까 좀 더 그런 욕심이 생기네요. 그 청바지 이거 얼마 전에 그 저희 KFC 이제 회원 분 중에 이제 회원 닉네임으로 말씀드리면 망고님 오셔가지고 이제 슈샤인 이제 의뢰주시고 이제 시오타 팬츠를 구매해 가셨는데 제가 항상 있는 뉴스트레이트 데님 하셨는데 그때 저한테 의뢰주셨던 신발이 생로랑의 부츠였는데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날렵하거든요. 거기에다 갖다 매치해서 신으시는데 너무 예뻐. 아 그 사진 있으니까 제가 사진 드릴게요. 아 네네. 그거를 이제 여기나 여기 있지 하나 뛰어나. 프로 유튜버시네. 아 그래. 그렇다면 저는 전면을 다 가리고 사진만 넣는. 야 그래. 다 가리세요. 가리셔야 돼. 아니. 네. 잘 어울리셔가지고. 아주 그런 핏의 바지에. 네. 약간 잘 어울리는. 근데 이게 확실히 시오타도 이제 데님 501 자체가 그 베이스가 된 501 자체가 이제 70년대 모델이다 보니까 확실히 연도마다 그런 어울리는 그런 신발이 있는 것 같아요. 대전 모델 같은 거였으면 사실 그런 신발이 안 어울렸겠죠. 제 11월에 도쿄 가거든요. 맞추고 올까? 주문해 놓으면 제가 다음에 도쿄 갔을 때 찾으면 되니까. 브랜드 이름 뭐였지? 제가 생각해 놓은 브랜드가 있는데 아 여기 있다. 슈즈 스튜디오 히든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스튜디오 히든이라는 브랜드. 잠시만요. 스튜디오 히든이라는 브랜드에 이제 그 여기도 원래 비스포크 하는데 MTO도 있더라고요. 뭐 체시부츠가 기본 사양인 것 같아가지고 한번 지금 간 김에 하고 와. 반값만 결제하고 반 나중 결제하면 되잖아. 사람이 얼마나 이거 참 그렇습니다. 광이나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하시죠. 광 내겠습니다. 네. 사피르 누아르. 에휴, 개인의 그건데 여 부분 어차피 왁스 안 칠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타이밍에 그냥 비조를 그냥 잠가버리는 게 예, 현관에 브러쉬 필수. 아... 계속 이렇게 만졌다 열었다니까 신고 하고 벗고 브러쉬. 이게 뭐냐 어쩔 수 없이 표면은 이게 손으로 만지고 나면은 뭐겠지? 자국이 남아요. 그렇죠. 손 유분기가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또 손에 체온 때문에도 이제 표면에 크림이 녹고 하니까 모든 세팅을 다 하고 나서 예쁜 거. 예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그 천 말아가지고 하는 작업 있잖아요. 네. 앞에 단계만 잘 돼 있으면 사실 누가 해도 강이 나요. 거기서. 아 맞아요 맞아요. 그때 한번 얘기하셨어요. 먹을만. 아니 소스 줄줄 소스 너무 많다. 이제 마무리가 끝났어. 섹시한 신발이 됐습니다. 네, 다 됐습니다. 오, 네, 항상 그랬듯이 이거는 좀 신발 더 라스가 더 날렵하니까 훨씬 더 섹시한 느낌이죠. 이런 신발은 여기 뭐냐 힐 리프트 이게 살짝 기울어져 있으니까 좀 같이 왁스 소량 더해가지고 같이 가는 거 좀 멋진 것 같습니다. 들기가 힘든데.
이상입니다. 일단 모자는 이제 스튜트 오스틴이라는 스코틀랜드 브랜드 제품이고, 니트는 저희 슬리겐이지 복니트 베이지 컬러고 1사이즈입니다. 그 다음에 벨트도 슬리겐이지 엔드 벨트고, 바지는 이제 시오타의 베이커 팬츠 4사이즈고, 신발은 알든 테슬로퍼입니다. 이상입니다.